제목이 해변의 고라니 새끼. 강아지의 개의 새끼는 개새끼, 고라니의 새끼는 고라니 새끼. 욕이 아닙니다. 해변의 고라니 새끼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50일 정도로 가고 계신데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나오네요? 오! 아, 고라니. 오! 깜짝이야! 다시요! 오! 와, 진짜 고라니네! 야, 고라니. 어이, 가자. 촬영해. 예. 아이고. 나중에 강릉 가면 소주 한잔 하십시다. 아이고, 문철영님. 자연스럽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강릉 안목 해변에 지인을 만나러 가다가 새끼 고라니 실패했습니다. 맞은편 차량들 라이트 때문에 안 보였죠. 제 시야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 그랬으니까 아까 한50 정도 계속 유지하셨잖아요. 예. 속도 빨랐으면 사고 났죠. 만약에 고라니가 아니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으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속도 줄이고 시야를 넓게 보라는 변호사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지금은요. 저거. 진짜. 예. 저건 운이 좋았어요. 운이. 고라니로 놀랐는데요. 변호사님 음성 들으니까 진정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휴, 문철이 형님. 우리 아우님 뭘 드릴까요? 아우님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메탄쉐이크 텀블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짜 어디서든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렇게 해변에서도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고속도로에서도 어디서든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분 말씀대로요. 고라니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사람도 고라니처럼 빨리 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이 강릉 쪽에서는 이곳은 고라니가 뛰어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속도 줄이시고요. 네, 시야 넓게 보세요. 그래야 될까요? 근데 고라니가 어디서든지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문제죠. 근데 고라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고라니는 산 근처에 있어요. 강릉에서 대관령 넘어서 이제 쭉 해갖고 그 근처에 산이 있잖아요. 근데 산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아파트하고 커다란 빌딩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팍팍 튀어나옵니다. 사람. 특히 사람이 밤에 술 마시면 사람이 고라니처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해변의 고라니 새끼. 도시에 사람 새끼는 아니고 다큰 사람도 뭐라 그래야 돼요? 고라니처럼 저렇게 뛰지 맙시다. 개처럼 마구 뛰지 맙시다.